안녕하십니까, 엄선입니다. 자, 엄선, 이번 영상은 제가 능수와 이 삽목을 하다가 갑자기 또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대리만족하십시오. 자, 세계 최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우리 줄기식물들 휘무지가 잘 되죠. 특히나 능수와는 이 중간중간 마디마다 발이 있기 때문에 휘무지가 더욱더 쉽게 잘 됩니다. 여러분들, 얘들 그대로 물속에 물모지라 하겠습니다. 물모지. 그대로 당겨두면 어떻게 될까? 자, 그대로 뽕당 빠지면은 얘네들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잎이 또 양쪽으로 있습니다. 발을 빠뜨리는 식으로, 여러분들. 과연 어떻게 될까? 여러분들, 제가 대리만족을 확실하게 시켜드리겠습니다. 자, 잎도 여러분들 그대로 있는 아이들과, 자, 잎을 다듬은 아이들. 자, 잎을 제가 마디를 자르겠습니다. 잎을 좀 이렇게 다듬은 아이들. 너무 또 많으면 그렇죠? 자, 잎을 다듬은 아이들. 그리고 조금 굵은 아이들. 자, 조금 굵은 아이들. 자, 물속에 이렇게 담궈 놓으면 휘무지처럼 모두가 뿌리를 내지 않을까, 그런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지금 물이 좀 부족한데 제가, 자, 남은 애들도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서 잎을 다듬기도 하고 또안 다듬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써서 물을 한번 더 채워 넣어서 제가 한번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방법이 만약에 쉽다면 가장 좋은 삽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포트에 다시 옮겨 심고, 작은, 나는 뭐 조금 작은 애들부터 키우겠다 하시는 분들, 이 방법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잎이 다 잠기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? 좀 요거는 궁금한데,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잎까지 물에 한번 담궈 본 애들이 있는데, 의외로 막 얘네들 물에 강합니다. 물에 담겨 있어도 수초식물처럼 물도 안 지저분해지고 깨끗하게 잘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이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주시고, 여러분들도 대리만족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